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이른 아침에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하지만 이는 아침이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내외로 시작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 등을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 연휴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소보다 교통안전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즐거운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